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향수의 고장 옥천에서 만나본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가요제. 자, 이렇게 10팀의 무대 모두 만나봤고요. 또 우리 축하 공연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 이제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도 굉장히 참가자분들의 실력이 쟁쟁했잖아요. 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상자가 나오고 또 수상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한 실력이고요. 또 이 안에서 쌓여진 어떤 그런 무대 경험들이 앞으로 가수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이제부터 좀 가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모두가 대상이니까요. 네. 오늘 멋진 무대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10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상은요, 인기상, 동상, 은상, 금상,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상자에게는 트로피, 가수 인증서, 부상이 주어집니다. 수상하시는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가요제 가장 먼저 시상할 상은 인기상입니다. 시상에는 멋진 무대를 선물해준 가수 진성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인기상 발표합니다. 인기상 그리움만 쌓인 애를 불러주신 참가번호 4번 김민기씨 축하합니다. 인기상을 수상하자 김민기 씨께는요 트로피, 가수 인증서 그리고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죠. 다음은 동상입니다. 시상에는 작곡가 박성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바람의 노래를 불러주신 참가번호 9번 한상욱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동상을 수상하신 한상우님께는 트로피, 가수 인증서, 그리고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가 무슨 상을 받을지 다들 아무래도 추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긴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은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축제 주간 방송사의 CJB 청주방송 황영구 전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보여줄게를 불러주신 참가번호 10번 정봉 안지연님 축하합니다. 은상을 수상하신 두 분께는요 트로피, 가수 인증서 그리고 상금 200만원이 주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죠. 자, 그럼 은상까지 시상 함께 했는데요. 금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전에 이병우 옥천군의 부의장님 잠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죠. 네, 어서 오세요. 자, 은상 발표하기 전에 우리 부의장님 모셨는데요. 자, 오늘 코로나를 지나서 오랜만에 가요제 진행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성황리에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이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정말 우리 황규철 군대를 위한 집행부 또는 우리 군의원님들,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군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옥천 포도복숭아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금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옥천군위의 이병우 부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금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난빈 전환을 불러주신 참가번호 8번 최유진님 축하합니다. 네, 금상을 수상하신 최유진님께는 트로피, 가수 인증서, 그리고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큰 박수로 축하 부탁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이야, 금상까지 함께 했네요. 어우, 상금도 좋겠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영예 대상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시상 전에 황규철 옥천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가요제 만나봤습니다. 오늘 가요제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천 교수 황기철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3일간 우리 포도복숭아 축제가 개최됐는데 3일 동안 정말로 우리 옥천 군민 여러분과 또 우리 방문객 여러분이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옥천 군민 여러분께서 우리 문화공연을 그동안 많이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10팀의 그 공연이 있었는데 기성 가수 못지않는 실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셨죠? 네, 저도 오늘 힐링했습니다. 이 기분을 내일 출근해서 더 열심히 옥천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가요제도 뜨겁고 3일 동안 함께했던 축제 정말 정말 멋진 축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혜리 씨는 좀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저도 정말 이 뭔가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느꼈던 그런 하루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군수님,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옥천에서 생산한 명품 복숭아가 5년 연속으로다가 올해 또 홍콩 수출길에 올랐다고 하는데 대박입니다. 기분이 어떠신지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 옥천 복숭아가 10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복숭아 농부 여러분들이 토양도 개량하고 또 재배 기술도 한 단계 높여서 우리 옥천 복숭아가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당도 높고 품질 좋은 복숭아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옥천군 우리 복숭아 농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째 우리 홍콩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옥천 향수 복숭아가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까지 수출을 5년째 하고 있는데 홍콩뿐만 아니라 우리 동남아 여러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응원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가요제뿐만 아니라 금, 토, 일, 3일 동안 함께했던 축제도 오늘 문을 좀 닫아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멋진 축제를 기약하면서 마무리를 함께 할 텐데요. 군수님께서 폐막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2회 우리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가요축제 폐를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가요제 영예 대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상 발표는 군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대상!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누가 해요 그러면? 자, 군수님, 저 안 할래요. 혜리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못하겠어요. 군수님이 하세요. 어려운 거는 사회자. 아닙니다. 군수님이 하세요. 자, 군수님 대상! 발표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영예 대상 참가번호 7번 이진아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상을 수상하신 이진아 씨께는요 트로피, 가수 인증서 그리고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수상 소감 간단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상했습니까? 정말 어느 가요제보다도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솔직히 예상 정말 못했고요. 그냥 상이라도 교통비라도 얻어가자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네, 그 대상 이름 네. 불렸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는데요. 네네네. 이 기쁨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예. 또 오셨어요. 아,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 어딨노? 자기.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또 오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최고입니다. 진짜 네. 진심으로. 되게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진아 씨는 잠시 앵콜곡 예.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앵콜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다재다능한 실력자분들과 함께했던 제14회 향수옥정 포도복숭아 가요제 천천히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축제가 빛나는 만큼 가요제도 더욱더 빛난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3년 또 다른 실력자분들의 도전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